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서울대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반대를 외치며 광장으로 촛불을 들고 모였어. 이들은 왜 다시 광장에 촛불을 들고 모였을까?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고교 자녀 논문 특혜. 지금 당장 사퇴하라. 이번 촛불 집회는 지난 23일 1차 집회에 이은 2차 촛불 집회야. 주최 측 추산으로 지난 집회보다 300여 명이나 많은 800여 명의 서울대인들이 모였다고 해. 그리고 개인이 주최한 1차 집회와 달리 이번에는 총학생회가 행사를 주관했어. 또 총학생회는 이번 집회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집회 참가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전에 학생증과 졸업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했어. 그 모습에 우리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또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특정 정당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위해서도 아니고 학생들이 보수화되어서도 아닙니다. 3년 전 광화문에서 대학생들이 또 저와 제 친구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은 평등한 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출이었습니다. 화학생물공학을 전공하는 홍진우 학생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어. 오늘 이 자리에 조국 교수님의 자녀가 일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뽑아왔습니다. 제자 명색이 화학생물공학 전공인데 너무 어려워서 제목부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멍청... 집회에 참가한 다른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 조국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에 적을 계속 두신 채로 그 다음에 수업을 하는 데에 대한 보상은 계속 받아가시지만 어떠한 강의도 열지 않으시고 학생들한테 어떠한 그런 가르침도 주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상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생각해서 집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학생 입장에서는 딸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한 그 실마리가 풀리지 않은 채 지금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문재인 후보랑 조국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 듣고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었는데 조국 교수님에 대해서 드러난 많은 의혹들 때문에 좀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분들이 과연 본인이 말씀하신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적임자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고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냥 SNS에서 그 많이 퍼지던 논란들을 보고 한 번쯤 집회에 나와서 제 의견을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제가 믿는 거, 제가 생각하는 것이랑 공감하는 것을 한 번쯤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학생들 외에도 서울대를 졸업한 선배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어. 저는 웬만하면은 발목 잡지 않고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은 막 일하게 만들어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하고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건만큼은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 정도로 의혹이 드러났는데도 이거 한 반만 드러나도 대부분은 물러나고 또는 철회를 하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그 철회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는 거는 뭔가 이 좀 대단한 그 흑막이 있다. 도저히 물러나면 안 되는 그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서울대 캠퍼스에서 만난 CC래. 캠퍼스 커플이시라고. 뭐 그렇죠. 예. 어떻게 해서 집회 참가하시게 되셨는지. 아, 저희 후배들을 격려해주기 위해서. 후배들 격려해. 네네네. 근데 저희 같이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조국 후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들은 바도 있고 그리고 그때 민주화 투쟁 뭐 그 시대였거든요. 저희가 80년대 그랬는데 그 민주화가 이런 민주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 오늘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모든 것은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고 그 뒤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 하지만 서울대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인 것은 조 후보자가 타인을 평가하는 잣대와 본인을 평가하는 잣대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가슴으로부터 피 맺힌 심정으로 조국 후보자님께 여쭙습니다. 어째서 조국 후보자를 조국 교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십니까? 어째서 조국 후보자의 적은 조국 교수님이십니까? 어째서 조국 교수님이 사회를 평가하는 잣대와 조국 후보자가 개인을 평가하는 잣대가 다릅니까? 어째서 때에 따라 잣대가 휘기도 부서지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의 법무를 장관할 적임자이십니까?